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조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4년 2회 자 D형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팔로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참고하셔서 정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교환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환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서는 좀 이따 이제 계산 작업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넣는 거고, 자, 이렇게 교환들을 참고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서 조금 기존과 색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 맨 앞에 보시면, 여기서도, 자, 0일 경우에 0억원으로 표시하시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2012년 1회 때, 자, 다른 강의들은 보통 30분, 좀 많으면 40분, 그런데 2012년 1회 강의는 거의 1시간에 육박합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2012년 1회 강의는 꼭 필수 강의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엑셀 파일을 좀 띄워놓고, 자, 기본 작업 1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입력을 해주시고 2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B1과 H1 B1에서 H1에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2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0 자, 그리고 글꼴색 글꼴색은 여기 있습니다. 글꼴색 맨 밑에 보라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주입니다. 자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주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B4, B5 자, B4, B5 여기서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블럭만 잡습니다. 그 다음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영역을 따로따로 이 C4에서 E4, F4에서 H4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굵게,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4에서 C6에서 자, C6에서 D6까지 자, C6에서 D6까지입니다. D11까지 C6에서 D11까지 그 다음에 E는 건너뛰고 F6부터 G11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때 천원을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고 뒤에 억원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셀 값이 0일 경우 0억원으로 표시하시오. 자, 이런 말 우리 처음 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회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평소대로 했다면 이 부분을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0 값일 때 억원, 0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자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평소 천 단위 샵 컴마 샵샵 0 그리고 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0원인데 0은 빼고 해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도 샵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0을 안 나타내겠다라는 게 이 샵이고 지금은 필요 없는 마지막 0이 있는 경우에도 0을 꼭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0도 꼭 0으로 나타내라. 또 그리고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 단위가 적용되면서 뒤에 억원이 적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11에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B11에 자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을 잡고 한자키 를 눌러서 변환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H11까지 범위를 잡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글꼴에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주기가 가장 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는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 자, 지기와 지점에 대한 오화 조건 문제. 자, 조건에 보면은 A21부터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대신, 오타, 띄어쓰기, 마지막에 띄어쓰기, 특히 맨 뒤에 이렇게 띄어쓰기, 여기를 정확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점, 그 다음에
같은 행이면 엔드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나라는 오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강동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의 고급으로 넘어옵니다. 데이터의 고급. 전체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자, 반드시 필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안 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위치는, 작성 위치는 A25번부터입니다. A25번부터. 자, A25를 클릭을 하고, 혹시라도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여기는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간혹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혹시라도, 만약에 지점, 직위, 판매량만, 즉, 성명을 빼고, 지점, 직위, 판매량만 나타내라.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상설 문제. 상설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주십시오. 혹시라도 조건을 잘못해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지워요? 여기 25 있죠? 25에다가 마우스로 쭉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모두 다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고급으로 가서 전체 범위, 필드를 포함한 전체 범위입니다. 자, 조건 범위는 그대로 있고 다른 장소 A25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해서 전체를 삭제하고 다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우리 뒤로 하기로 했죠. 2014년 1회 때부터. 자, 그러면 분석 작업 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에 들어와서, 자,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뒤에 약간 다른 이거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런 거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잡고, 범위를 잡아도 안 잡아도 되겠지만, 자, 데이터 범위를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자, 그리고 문제 어디서부터? A23번부터입니다. A23번부터. 기존 워크시트에 A23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자, 혹시라도 내가 이걸 닫아버렸다 모르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필드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먼저 행 레이블 지점은 행 레이블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점은 행 레이블로. 그 다음에 주기는 열 레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값에 7, 8, 9 매출의 합계를 구해라. 자, 7월. 지기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지기 위에. 자, 값이 하나만 들어올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8월 들어옵니다. 두 번째가 들어왔더니 시그마 값이 생깁니다. 즉, 값에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는 시그마 값이 나타납니다. 또 9월도 가져옵니다. 자, 순서 주의하셔야 돼요. 순서 7, 8, 9. 자, 문제에서 7, 8, 9 순서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합계입니다. 합계가 아니라 평균,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값 필드 설정을 통해서 함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산한 후에 시그마 값을 행레이블로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그마 값. 자, 이 시그마 값을 행레이블로 이동해라. 자, 옮기기 전에 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7, 8, 9가 올라옵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옮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이게 행레이블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마무리 되었어요. 자, 그리고 매출액은, 매출액이, 자,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이죠. 자, 매출액을 쭉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전부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갑니다. 회계형으로 가라고 그랬죠. 회계형으로. 자, 회계형으로 가는데 뭐가 없는? 기호가 없는. 기호가 없음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기호가 없음으로 회계형. 자, 쉼표 스타일을 하라는 겁니다. 쉼표 스타일. 쉼표 스타일을 해주되, 자, 회계 없는, 통화 기호가 없는 형태로 가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여기 조금 너비가 좁아서 그렇다. 더블 클릭을 해서 열과 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너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피벗 테이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별도 문제에서 그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시한 대로만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부족 높네요. 자, 그럼 여기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자, 데이터 통합 작성을 할 때, 자, 이번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요. 원래 뭔가가 맨날 있어가지고 왼쪽 열과 첫 행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라고?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내가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뭐를 대상으로? 자, 서울 지역 판매죠. 서울 지역. 다 서울 서초, 서울 마포, 서울 강북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 보면은
아메리카, 에스프레소, 뭐, 다 보면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붙여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에이드, 에이드 여기 있습니다. 카페라떼, 카페라떼 있고, 카페모카, 카푸치노, 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다 있죠. 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R로 시작된 것끼리 지어보겠습니다. R로 시작되는 것끼리 묶거나 뭐 아, 별표. 그러면 아메리카노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에 별표. 그러면 에스프레소 에이드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 별표. 카 별표. 자, 그러면 카푸치노, 카페모카, 카페라테, 카로 시작되는 것들만 나열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실제 상설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설 문제가 기존 정기시험보다 조금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시험은 상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상설 문제를 다양하게 게시판을 통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자 표 1에 대한 범위를 블럭 잡고 뭐 표 2에 대하고 하고 싶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표 1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복사하고 아니면 문제에서 별도의 품명들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표 1, 2, 3에 대한 품명별, 품명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통합에 가서 첫 번째 범위 잡고 자, 추가 두 번째 범위 잡고 추가 세 번째 범위 잡고 추가 자, 그리고 첫행 왼쪽 열 체크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합계를 원했습니다. 합계. 여기 합계로 돼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각 제품별로 판매가, 판매량, 총 판매액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까지 아까 우리가 별표를 이용해서 또는 뭐 R로 시작한다. 근데 뭐 K로 끝난다. 그럼 별, K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NO로 끝난다. 그럼 별, N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설 문제 꼭 다양하게 좀 풀어주시고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는 두 개의 매크로가 있죠. 먼저 첫 번째 병합 매크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할 때는 밖에서 꼭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그리고 나서 병합을 해야 되겠죠, 이제. A3, A4. 첫 번째는 그대로 블럭을 잡습니다. 그 다음부터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자, 블럭을 첫 번째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B3, B4, 7, 8, 여기 잡아야 되겠죠. 또, E3, F3. 마지막으로, G3, H3. 또 있나요? A11, B11.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홈에 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된 거죠. 그리고 빠져나와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도용은 나중에 하자고 그랬죠. 자, 기록 중지를 우리가 끝내고 다시 또 기록 중지를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매크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는 합계 매크로를 작성하는 겁니다. 합계 매크로를. 자, 그럼 먼저 밖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자, 밖에서 시작을 해서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커서를 옮겨야 돼요. 미리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자, 썸. 자, 그리고 7월의 목표량부터. 자, C11부터 H11까지죠. C11부터 H11까지.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 하고 밖으로 빼고 그리고 기록 중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의 기록 중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록 중지를 안 하면 이어져. 이어지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러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의 위치는 B13, B14에 위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자, 삽입에 도형의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어디에서? B13, B13이면 여기입니다. 자, 도형 그릴 때 Alt키를 누르고 B13에서 C14까지. 자, 텍스트는 병합입니다. 병합. 자,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을 또 그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매크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매크로 지정 누르고 병합으로 갑니다. 병합으로.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도형은 단추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이 아니라 개발 도구 삽입에 있는 거죠. 자, 개발 도구에 삽입 이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 액티브X 컨트롤의 단추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는 거.
E13부터 F14까지. E13이면 여기입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F14까지. 자, 이거는 바로 연결이 되죠. 합계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내용은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해도 됩니다. 자, 텍스트 편집을 눌러서 들어와도 되고, 자, 내용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죠? 다음주에는 합계라고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자, 얘는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되네요. 이런 도형들은 안 되는데 단추는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병합들도 다 풀어 보겠습니다. 병합들도. 병합 풀 때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병합을 풀어 주셔야 돼요. 다시 누르면 병합이 풀어집니다. 자, 병합. 오케이. 병합 됐습니다. 합계. 오케이. 합계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자, 매크로는 반드시 확인 작업을 꼭 해 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 차트 작업의 문제를 보면 수학 점수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자, 현재 국어 영어는 돼 있는데 수학이 안 들어왔습니다. 수학이.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자,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범위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하고 행렬 전환을 하래요. 행렬 전환. 자, 이쪽의 내용과 이쪽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현재 범례가 이름이 뒤에 보이죠. 자, 이 부분을 돌려서 넣어주시면 이름과 행렬, 이름과 범례가 바뀌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번 작업이 마무리됐고, 2번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차트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중간고사 띄고 성적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 반드시 차트 위에 됩니다. 중간고사 띄고 성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림과 같이 입력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는 점수, X축에는 성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다시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축 아래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성명입니다. 성명. 자, 성명. 다시 자, 축 제목 세로, 이번에는 세로 축에 자,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점수가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로. 자,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축 제목의 세로에 모르고 내가 회전을 눌러버렸어요. 회전. 그러면 회전으로 해도 돼요. 자, 점수. 근데 점수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점수가 뒤집어졌네. 지우고 다시 할 게 아니라 축 제목의 세로에 세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우고 다시 할 필요 없이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축과 Y축의 축 제목들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의 레이블 값 바깥쪽 끝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문제는 뭐 국어만 해라, 국어의 어떤 이선호만 해라, 또는 뭐 수학만 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다 하래요.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선택하지 말고 밖에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면 바깥쪽 끝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끝에.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 끝에다가 모두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는 위쪽에 표시하고, 자, 범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에 가서 위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을 홈에 가서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자, 스타일, 여기 홈의 스타일은 또 아니네요. 자, 지금은 도형 스타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홈 스타일은 셀 서식에 대한 스타일이고, 여기는 도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식에 와서 여기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파랑의 강조 1, 파랑의 강조 1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례 서식에 파랑 강조 1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둥근 모서리, 현재는 직각이죠. 자,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온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계산 작업은 언제 하나요?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먼저 주어진 함수는 large, max, small, min 중에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자, 가장 큰 점수 그럼 맥스죠. 가장 작은 점수 그러면 민입니다.
근데 몇 번째로 높은이니까 라지가 되겠죠. 라지는 그러면 스몰입니다. 맥스와 미는 무조건 큰 값입니다. 그런데 몇 번째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라지와 스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높은 점수를 이야기했으니까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는, 자, 는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는 하면서, 자, C3, C12 여기 있습니다. C3에서 C12 중에서, 컴마, 두 번째. 어, 함수도 안 썼네요. 자, 함수를 쓰고, 자, 라지. 자, 라지 범위 잡고, 점수 중에서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채우기 핸들 안 할 거니까. 컴마,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높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3. 네 번째로 그러면 4.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높은 값.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값 99 다음에 95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점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이렇게 해서 95점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V룩업, H룩업, left, right, mid, 함수죽, 알맞은. 여기도 함수죽 알맞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 있는 문자를, 코드를, 사원 코드의 세 번째라고 됐습니다. PMS. 그러면 중간에 있는 문자를 꺼내야 되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요? mid 함수를 써야 됩니다. mid 함수. 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문자를 꺼내서 밑에 참조표가 있네요. 참조표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hlookup을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참조표가 세로로 되어 있다면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의 경우에는 mid 함수와 hlookup 함수를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ookup과 mid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mid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mid. 자, mid 가로 열고. 자, mid 함수는 인수가 text, start number, number character 세 개입니다. 어떤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에서.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와야 되겠죠. 첫 번째부터 와야 되나요? 우리가 찾아야 할 문자가? 자, 미드 함수는, 자, 레프트는 첫 번째부터,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근데 미드 함수는 내가 시작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2 빼기 p. 이게 몇 번째 글자인가요? 1, 2, 3. 세 번째 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세 번째.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컴마 가져올 문자는 PMS 한 글자만 가져오면 됩니다. 한 글자만. 자, 엔터. 그래서 P가 나왔죠. P가.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모르고 하나만 그러면 E가 나와버립니다. 자, 여기다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E 빼기 P가 다 나와버리죠. 자, 그래서 시작 위치 스타트 넘버 가져올 문자 수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MS 각 중간에 있는 문자가 쭉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hlookup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hlookup 함수를. 자, P면 뭐 기획부, S면 영업부 이런 식으로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기서 hlookup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hlookup. 자, 방금 전에 미드 함수로 찾은 문자를, 그런 말이죠.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맨 앞에 빼고, 이렇게. 절대! 자, 우리는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컴마, 우리가 찾을 건 첫 번째 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부서명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표시할 행번호, 두 번째. 컴마, 자, SPMB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숫자에 대한 구간값이라면 유사일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P였으니까 P는 기획부가 나와야 되겠죠. 기획부. M이면 생산부. S면 영업부. M이면 생산부.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이용하면서 채우기 핸들 하면서 내가 생각한 값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하지 않더라도 한 두세 개 정도, 서너 개 정도는 꼭 예측을 해서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잠시. 자, 여기 보시면은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 자, 여기 보면 1, 2, 4. 자, 교환부터 바로 보시는 분들은 1, 2, 4. 어? 선생님, 3번 빼먹으셨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3번 빼먹은 게 아니라
뒷페이지에 3번이 있습니다. 왜 순서를 바꿨냐고요? 기분 나쁘게? 자, 3번에 대한 아까 설명할 게 있어서 좀 공간을 넓게 잡기 위해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를 뒤로 빼놨으니까 혹시 교환 먼저 보시는 분들 3번 빼먹었다고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마십시오. 자, 그럼 먼저 3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에버리지 없네요. 뒤 에버리지가 있어요. 왜? 서울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에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주면 뒤 에버리지, 조건이 있는 합이면 뒷섬, 그냥 합이면 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 올림이면 라운드 업, 버림이면 라운드 다운. 반올림, 4 이상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리는 반올림이면 라운드. 자, 그래서 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라운드 업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D-Average를 이용해서 먼저 평균부터 구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다가 조건이 필요하네요. 조건, 조건을 써야 되겠죠. 뭐라고요? 지역이 서울.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입력하라고 지시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반드시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자, 조건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 자, 그리고 D-Average. 자, D-Average.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 자, 절대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자, 하나의 셀이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래요? 총납품액 평균. 총납품액 평균 여기 있습니다. 자, D15라고 찍어도 되고, 1, 2, 3, 4. D15 대신에 4라고 해도 됩니다. D15 대신에 4, 또는 아까 D15처럼 찍어도 되고, 콤마, 조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역이 서울. 여기 하면 안 돼요. 왜? 이 24, 25의 조건을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걸 써야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여기도 뭐 절대 해도 안 해도 되지만, 통일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그랬더니 5,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라운드 업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라운드 업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자, 반올림, 올림, 버림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5, 6, 7, 8, 2, 3, 4, 9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소수점을 중심으로 0자리입니다. 0. 자,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즉, 소수 이하 자릿수에 대해서는 양수를 씁니다. 소수 이하 자리에 쓰는. 자, 그런데 정수 부분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자리를 씁니다. 따라서 천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쓰는 겁니다. 그냥 4를 써버리면 소수 대자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소수와 소수 자리와 정수 자리 좀 말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자, 문제에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하여 했습니다. 100의 자리라고 하면 마이너스 3, 10의 자리라고 하면 마이너스 2, 1의 자리라고 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소수 한 자리면 왜 0이죠? 소수 두 자리면 왜 2죠? 1, 2, 3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수 자리는 올림이나 반올림, 내림이라는 의미를 봅니다. 표시의 자리를 의미를 보지 않습니다. 표시를 보지 않고 올림, 반올림, 내림의 의미를 봅니다. 양수에서는. 그런데 소수에서는 올림이라는 버림, 내림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정수 자리 표시, 소수 한 자리 표시, 소수 두 자리 표시, 표시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줄을 좀 쳐놨습니다. 이 정수 자리 부분은 올림하여, 버림하여 이 부분을 봅니다. 표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수 자리는 표시라는 부분을 보고 정수, 아, 소수 자리가 없구나. 소수 한 자리, 소수 두 자리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헷갈려. 머리 아파. 아,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버리죠, 뭐. 버리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네. 그럼 마이너스 4, 소수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직접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틀리구나 이렇게 옮겨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운드 업 함수를 써야 되겠죠. 우리는 올림이니까 라운드 업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업 가로 열고 맨 뒤에 천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3. 그랬더니 뒤에 동그라미가 3개 나왔어요. 여기는 동그라미가 4개네. 아, 그러면 4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럼 4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4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나오네. 0이 3개 나오네. 이런 식으로 맞춰줘서도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확실하게 하기 좀 번거롭다면, 혼란스럽다면 이렇게 결과값의 AC를 통해서 맞춰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는 STDV. 이게 표준편차 함수입니다.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 간혹 매크로에서 표준편차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지시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표준편차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크로에는 표준편차 구하려놓고 함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이런 데서도. 자, 그래서 표준편차가 STDV다, 라는 거. 또 하나, VAR 이라는 게 있습니다. VAR, 이건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과 표준편차. 아, 이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나 수학 모르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TDEV. 자, 얘네들의 범위만 잡고, sum, max, average 이런 것처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오, 이런 표준편차가 나와요. 내가 계산할 거 없어요. 내가 계산 안 해도 돼요. 표준편차 맞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함수들은 이렇게 쓰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STDV 표준편차. 자, 이 값이, 자, 표준편차가 전체 평균 편차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전체 평균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전체 표준편차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표준편차 평균을, 자, 구하려면 먼저 또 에버리지 함수가 필요할 것 같죠.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 함수는 필요 없고, 자, STDEV 가로 열고 이 전체를 줍니다. 이 전체를.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이 전체 평균 기온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 기온이지 평균이 아닙니다. 이게 평균 기온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기온 표준 편차 이 값보다 크면 크죠. 얘는 작고 크고. 자, 즉 이 평균 전체 평균 기온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기온 큼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if, 뭐가? 얘가, 자, 각 서울이 크면, 누구보다 크면, 전체 표준 편차. 자, STDEV, 전체를 여기다 쭉 잡습니다. 자, 얘는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얘는 B29, D29면, 서울 지역, 대전 지역, 대구 지역, 내려오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체는, 변함이 없죠, 전체는. 내려오면 안 돼요, 전체는. 그래서 절대 주소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크면 그랬죠. 크거나 같다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냥 크다만 넣으면 됩니다. 크면. 자, 이렇게 해서 평균 기온 큼. 그리고 나머지는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2.1보다 2.9가 컸으니까 평균 기온 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여기는 큼. 여기도 안 나오고 밑에도 안 나옵니다. 자, 여기는 나오고 밑에는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자, 이렇게 작업한 건 지워주시고. 자, ST 표준편차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작업 문제, choose와 mid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mid 함수로 먼저 제품명 다섯 번째 한 문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문자가. 자, mid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 문자가, 자, E 나왔죠? 자, E. 자, 우리가 앞서 한번 설명드린 적인데, 미드 함수를 이용하면 숫자 문자를 구별해야 돼요. 미드는 그 자체가 문자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E가 숫자로 보이지만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만약에 H룩업, V룩업하고 연결을 한다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추즈와 연결했습니다. 추즈는 첫 번째 오는 인수가 반드시 숫자여야 됩니다. 즉 문자 형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해도 인식이 됩니다. 자, 컴마 차례대로 1, 2, 3, 4, 5 다섯 개네요. if, error 함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운펜을 다섯 개 넣어주고, 자, 1이면 뭐라고? 마우스. 2면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 스캐너. 5면 프린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네임이네요. 네임 뭐예요? 이름이 틀렸다. 함수 이름이 틀렸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S가 잘못됐죠.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 4면 뭔가요? 4면 스캐너. 1이면 마우스. 3이면 모니터. 자,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좀 확인을 하면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014년 2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2014년 3회 기출문제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